자, 메리츠, 9월달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0세부터 15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똑같이 현행 유지가 되고요. 16세에서 40세까지 MG 보험이 내 마음대로 출시됐어요. 야, 35세도 아니고 40세까지?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험 비슷한데 최대 15% 저렴해졌대요. 메리츠는 15% 저렴해도 농협이나 DB나 한화랑 비교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 근데 솔직히 설계사는 좋아요. 왜? 설계사들이 메리츠 파면 시책이나 수당이 높아요. 그래서 메리츠는 팔면 팔아도 되지만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자, 추천. 유병자 고객의 선택. 업계 최저가. 간편 355. 자, 9월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16세에서 40세까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 계정. 8월달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일단은 9월달부터는 계정 후에 보험료가 17% 인하가 됐습니다. 17% 인하가 됐어요. 16세에서 40세라며. 근데 인하가 됐지만 메리츠는 솔직히 어린이 보험 잘안 팔았죠? 내 맘대로 더 싸다. 암내심 15%까지 인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와 똑같이 납입 면제. 그리고 감액 없이 가입 즉시 되고요. 그리고 양성 내종량 1,000만 원. 거기서 납입 면제까지. 그리고 무해지도 1호종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내 맘대로 어린이 보험 1호종 탑재가 되었고요. 가입 전 질병도, 그다음에 동의 질병도, 수술 매회당 이게 장점이 있네요. 선착순 축코드도 되고 면책 감액 기간 없이 충수형 80만 원, 편도형 50만 원, 탈장 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자, 355도 역시 심사 간편히 다양하게 상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만기도 9만 1,000원에서 만원 내려간 8만 원까지 내려갔다. 새만기도 13만 원에서 2만 9천 원 내려간 좀 많이 3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인하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신간병인 병동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돼요. 간호간병 이용 시 매일 27만 5,200원. 일반 병동은 간병인과 14만 원. 요양병원은 사용비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자, 신암 치료비가 2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표적, 면역, 항암, 세기, 항암 방사선, 암, 유사암, 체증형,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요렇게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16세에서 40세까지 MG 전용 내 마음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 내 마음대로 보험료 보면요. 계정 8월달까지는 8만 원인데 보험료가 66,000원. 17%가 내려갔다. 근데 꼭 내려갔다는데 보면 꼭 비슷하더라. 꼭 이거는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일단은 설계를 꼭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16세에서 40세라면 보험료가 12만 3천원 더 저렴해졌어요. 자, 진단비 최대 15% 인하가 되었고요. 암진단비 3천, 그래서 2만 6천에서 2만 3천원 10%가 내려갔다. 20년 날 100세 만기 때 25세 기준일 때. 뇌진단 14천에서 12,000원 10%가 내려갔고, 부정맥 또 1,000만 원 15%가 내려갔다. 두 번째는 7대 진단실 납입 면제예요. DB는 부정맥도 납입 면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맥이 안 되네요. 7대 납입 면제 40세까지 어린이와 동일 암 뇌혈관 허혈성 양성 뇌종양. 자, 그러면은 35세 전까지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는데 40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36세에서 40세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매치가 좀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감액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간병인 지월당 기타 부정맥 DB는 2000이죠.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다. 네 번째로는 암, 뇌, 심 최대 한도 보장이 가능하고 암 진단 시 5억까지. 오, 파워풀한데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 1억, 기타 부정맥 8,321만 원. 이건 수술이죠. 양성 내종량 1,0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내막아트 1호종 수술비도 탑재가 되었어요. 생보처럼 똑같이. 그래서 가입 전에 질병 보장되고 재수술, 선천성, 임시출산 모두 다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종수술비도 편도형 50, 비염 50, 맹장 80, 제한적이 50, DB가 80이죠. 갑상선 결점 130, 하이프 20만 원,
이쪽으로 보장이 되고요. 성인 간변 3호도 3호가 압도적 최저가. 3호가 간편보험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근데 매치가 좀 저렴한 건 좀 인정은 해요. 그래서 17,000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 암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보험료가 비교해도 매우 저렴하더라. 자, 아낌. 일단 17,000원 보장했더니 더 추가했더니 고객이 매우 좋아한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17,000원으로 네 가지가 일단은 한도가 추가됐어요. 표적 항암 7,000만 원, 간병이 10,000원, 1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암 수술비 체증형으로 700만 원까지. 자, 보장 여부를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간병인 모든 병동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간편 355 신 간병인 일단,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병동 서비스에 입원한다면 신 간병인 지원 일당이 135,2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일반 병동에 입원한다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산은 아예 안 된다는 거. 요양병원도 실손보험 한도 내 보장이 되지만 타산은 아예 안 된다는 거. 네. 자, 유방암 수술도 일반 병실, 간호 병동, 그리고 면역 케어, 요양병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메리츠에서는 병실 종류 관계없이 모두 다 일반 병실 간병인 사용도 플러스 14만 원까지, 간호간병 병동에 매일 입원 시에 275,200원, 요양병원도 실손에 보장이 되고, 타사는 모두 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 간병인 지원 일당 10,000원 넣고요. 종합병원, 상급병원, 질병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넣으면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 39,460원, 여성은 52,000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수술 전후로 암세포 줄이는 항암 치료가 필수인데요. 일단 신항암 치료비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까지. 표적항암 치료비 왜 중요한가? 수술 전에는 암세포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는 재발율이나 완치율, 생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통합 많음, 실손보험 20만 원. 수술 전후로 모두 고액 항암 치료비가 필수란 거죠. 수술 전에 1억 2천만 원까지, 수술 후에는 재발율 낮고 완치율 높이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 항암으로 암세포까지 줄여야 되는데 수술 시 가능한지 몰랐어요. 넘어갈게요. 메리츠는 계속 결론은 2억 3천만 원까지. 메리츠는 신항암 2억 1천만 원, 수술 시 2천만 원, 그 다음에 총 보장이 2억 3천만 원까지. 그리고 타사는 한도가 메리츠 대비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방가트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16세에서 40세까지 암, 뇌혈관, 허혈성, 내 마음대로 3대 진단비. 암 진단 시 감액 없어요. 그리고 100% 보장되고, 기타 부정매도 지금 감액 면책기 없이 가입 즉시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면책 감액 없이 100%.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리츠가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암 3,000, 유산 600, 20%니까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부정맥 검사비 10,000원, 20만 원, 6대 심장질환 부정맥 포함해서 1,000만 원, 부정맥 특정질환 수술비 200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4-5만원대, 6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1호종에서 17종 수술비 더 좋은 알파 내만 같은, 그래서 1호종 17종의 만남 슈퍼종 수술비예요.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면책 감액 기한은 없어요. 보장 금액도 올라갔다. 그래서 1호종에서 17종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최저 보험료 2만원대, 가입 후에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동의 질병 반복 보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시술, 비급여, 선천성 질환, 출산, 임시출산, 요식음, 치해,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타사는 구수수비와 신수수비가 동시에 가입이 거의 안 돼요. 물론 몇 개 회사가 되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다 안 되고요. 타사도 동의 질병 365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메리츠는 없다. 타사에 일단은 흡입천자, 배액술, 선천성 질환, 출산, 임시출산 모두 다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는 된다는 거. 1호종과 17종 더 좋은 알파와 내만 같은 대로 생보형 1호종
다빈치 질환 매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충수염, 편도염, 골절 수술, 치해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네. 그리고 1호종 수습이 매회 보장이 가능하고, 하지만 DB가 1종이 30이었는데 좀 아쉽고 2종이 50인데 많이 낫네요. 3종이 300인데 4종이 400인데 5종이 2000인데 자 그래서 DB로 수습이는 DB로 가입하자. 물론 일치종도 있어서 뭐 중복해서 가능하지만 그닥 그렇게 하면서 중복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건 다 갱신형이니까. 자 더 좋은 알파 내 맘대로 1호종과 17종의 슈퍼종수수비 치액 뭐 이런 거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메리츠 하지만 타산은 안 된다. 17종도 가능하다. 타산은 안 된다. 간편한 3호 메리츠 암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저렴하고 감액 없는 암 그래서 매월 6,730원이 저렴하다. 그리고 메리츠가 31,910원 타산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액 조건이 가장 좋아요. 암, 유사암, 메리츠가 100%, 유사암은 50%. 그래서 타산 대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60세도 신앙암 2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있어도 가입 전 질병이 있어도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발 낮은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죠. 정말 제발 높아서 거의 수술 아니면 거의 다 치료나 시술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척추 고정 시술도 260만원 이번 시에는 간병인으로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하다. 자 간편한 3호예요. 1개월만 다 지나면 전담보 어깨 무릎 디스크 모두 다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수술비 100만원 질병 입원일당 2만원 1호종도 1000만원까지 그래서 인수 결과도 3개월이 한 달, 입원 일수도 10일 아니면 15일까지 일단은 한도가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편한 3호, 비흡연자도 여성 폐암 치료도 표적, 면역항암 치료비도 1억 2천만원까지 표적항암, 이렇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도가 매우 높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드디어 메리츠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을. 네. 자 암내혈 수두비 3대 체증형 25%씩 체증형으로 수두비의 놀라운 보장금액이에요. 암 같은 경우는 1억 1250만원 유사암은 7500만원 뇌혈관은 2250만원 이렇게 해서 파워풀하게 2-3만원 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강력 추천은 진단비 누적 꽉 채웠을 때 3대 진단비 보장 넣었을 때 유사암 보장도 강화되고요. 매치 알파 더 좋은 알파 알뜰암 고객 맞춤형에 의해 베스트 성인 통합 상품으로 이렇게.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네요. 네. 넘어갈게요. 보험료 비싼 건 넘어가야죠. 자, 운전자 보험. 타사 대비 34% 저렴해졌고, 운전자는 역시 메리츠. 그래서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많은 금액이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자부상 30, 교통사고 처리정금 2억, 6주 미만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0, 벌금까지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나를 보호해주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장거리 운전도 추성기 운전조 다 자부상 30만원 가져가고 안전 우선이 되다 보니까 외상성 개두술 그다음에 골절 피는 제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1-2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재 누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뭐, 화재 누순, 저도 솔직히, 인보험 담당자지 제가 솔직히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결론은 좀 보험료가 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